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카페의 TV입니다. 오늘은 해외 주식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특히 중국 주식. 나도 사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사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국내 주식도 처음이지만 해외 주식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주린이. 혹시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린이는 주식, 어린이, 초보 투자자를 뜻하는 말인데요. 앞으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주식도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매매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신경 써야 할 수수료와 세금 문제까지 해외 주식 투자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해외 주식 투자에 처음 나서는 투자자는 첫 번째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원하는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었거나 이미 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해외 주식 매매 신청과 외화 증권 약정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원하는 국가 주식 통화로 돈을 환전하고 입출금을 진행하면 만든 계좌에서 해외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 주식은 외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해외 주식이 오르거나 내려도 통화 가치 변동에 따라 손실 혹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주식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중국 돈 100위안이 한국 돈 16,000원일 때 한 주에 100위안 하는 주식 100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중국 돈 10,000위안, 한국 돈은 160만원을 투자한 것인데요. 올해 10월 환율은 중국 돈 100위안이 한국 돈 18,500원이었습니다. 갖고 있던 중국 주식을 매수한 그 가격,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냥 그 가격, 100주를 그냥 모두 매도했다면 당시 환율에 따라서 185만원의 매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가격의 변동이 없이 25만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환율 변동에 따라 이러한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 등을 떼면 딱 25만원 수익은 아니겠지요. 또한 해외 주식은 상장돼 있는 국가와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시간, 상한가 가격 제한폭, 최소 매매 수량, 결제일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더욱이 시차와 통신 문제 또는 해외 제도나 시장 상황에 따라 거래가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주식 시장은 현지 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그리고 11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시부터 15시까지 거래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보면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그리고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쉬는 시간이고요.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을 살 때 염두에 둬야 하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해외 주식은 외화로 매매하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도 국내 주식보다 거래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많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환전 수수료는 국가와 증권사별로 다를 수가 있고, 거래 수수료도 각 증권사마다 혜택이나 지불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를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 주식 거래로 이익을 남기면 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250만 원을 넘게 벌면 과세 대상이고 수익금에서 공제 금액인 250만 원과 매매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양도소득세 22%가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을 사고 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 대한 배당 소득세도 있습니다. 환율에 따른 변동, 주식시장 거래 시간 등을 잘 확인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해드린 정보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